본다가는 EV 컨셉입니다. 어반 컨셉 같은데요. 사각형 어떤 디자인이 굉장히 과거적인 거하고 현대적인 거하고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. 혼다의 로봇이 생각나기도 하고요. 저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. 그리고 차량 안쪽에 보면 굉장히 큰 사각형 스크린이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도 물론 이렇게 돼 있어서 와이드한 스크린이고 스티어링 휠도 있고요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게 뭐 컨셉카에서 큰 의미가 없겠지만 옆에 꼭 보면은 배터리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차량 외부에서 배터리 상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또한 이 카메라 뒤쪽에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요거를 스와이프하면 도어가 이제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. 내부를 좀 보면은 내부의 스크린 뒤쪽에 대형의 두 개의 다이얼이 이렇게 딱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도어 쪽 패널 쪽에도 이렇게 스크린이 위치해서 옆에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카메라로 보여주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전면부는 뒷면하고 다르게 원형 서클로 된 헤드라이트를 만들어놨습니다. 전기차 컨셉이고요.